안녕하세요. 저 보호막입니다. 어? 누구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네. 자, 옆에 게스트로 한 분 아주 핸섬하시고, 예, 미나미 씨 한 분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 이름은 김태호라고 하고요. 아, 예, 김태호님. 아, 네네. 아, 지금 판교에서. 네네. 조그맣게 1인 기업으로. 네네. 네. 아재파탈이라고. 아재파탈? 네. 회사 이름이 아재파탈. 아, 그 유튜버이신가요? 네, 네. 유튜버도 같이 네. 하고 있고요. 네네. 유튜브도 아재파탈이고. 아, 아재파타. 회사 네. 이름도 네네. 아재파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재파탈이 이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일단은 이제 보험가입 하시고 나서 네. 일단은 피해를 좀 보셔가지고 네. 우리 전 국민에게 일단은 좀 알리고자 저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셨는데, 먼 길에도 오셨는데요. 네. 일단은 좀 어떠한 그,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불이익을 받으셨는지 좀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제가 설명 이제 일단 드릴게요. 네네. 아, 그 전에 보험 들기 전에. 네. 2021년도. 네네. 11월쯤에. 11월쯤에. 네네. 조금 등 쪽에 일하다가. 예.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주방장 일을 했었습니다. 아, 주방장 일이요? 네. 아유, 그러면은, 좀... 주방 일이면은 보험가입할 때 상급일 텐데, 상급. 아, 네네. 그렇죠. 네네. 네. 하여튼, 뭐, 일하다가 좀, 심하게 일하면 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가 네. 있죠. 그렇죠. 정도 있고, 그렇죠. 그때가 있... 네네. 이거 구부려도 요리하다 보면은 등 쪽이 아프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아파서 병원 한번 갔더니, 네네. 엑스레이 찍고, 네. 보니까는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네. 엑스레이 상은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얼마나 아, 아프냐. 네, 엑스레이 상은 문제가 없는데. 네, 네.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네, 네. 좀 이번에 전에도 조금 아픈 적은 있었다. 네. 좀 일 좀 심하게 하고 그때는 좀 아프다. 뭐 네, 네. 물리치료라도 뭐 받을 수 없겠냐 했더니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 좀 해드릴 수는 없고 네네. 그냥 주사인데 나가겠다 해서 맞고. 아, 주사인데? 어, 등 쪽에 주사 맞으신 거예요? 네, 네. 어, 아프시겠네요. 네. 저. 맞았다.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입원해서 맞은 건 아니고 통원 치료로 네, 맞은 거죠. 그렇죠. 네. 주사 뭐, 별거 아니니까. 아, 신경 주사인가? 하여튼 그걸 한 대 맞고 네, 그리고요.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선생님도 아직 좀 더 아픈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봐서는 네네. 도저히 모르겠다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소견서를 네네. 상급 저기 병원에 써. 네네. 네네. 써줄 테니까 네. 가보라고 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부터인가 아랍학 어, 예, 예. 그때부터 뭐 약에 효용이 있었는데 네.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안 아파요 계속. 어, 그동안 이제 아프지 않다가 이제 그게 2021년도였잖아요 네, 맞죠. 네. 대략적으로 한 11월달? 뭐 10월달? 11월달?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고 네. 그래서 22년도에 네. 일단은 보험 가입을 했죠. 네. 아, 네, 10월인가 11월인가 하여튼. 네네. 2022년도. 어, 22년도? 네. 예. 11월? 네, 그때 그 정도?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입했으면 솔직히 고지사항은 포함이 안 될 거예요. 네. 고지사항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어,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고지를 안 하시고 가입을 하시죠? 네. 뭐,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니까. 네,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허리 아파서 침 맞은 걸로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네, 그렇죠.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위 이상 통원 치료예요. 근데 아, 사장님 같은 경우 지금 두 번인가 한 번 가셨으니까. 아, 두 번 가서. 그렇죠. 네, 한 번 받았고, 한 네네. 번은. 네네. 그냥 상담만. 어. 네. 그럼 그건 이제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30일 이상 뭐 약 복용하신 건 아니니까. 아니요, 약은 아예 복용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안 했는데. 네네. 나한테 해봤자 일주일? 내로 일주일? 아마 그 그냥 이완제나 네네. 그런 거. 어, 그러면은 네. 그때가 이제 21년 11월 달이면 1년 정도 지나서 보험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실손 보험을. 그렇죠. 네네. 아, 그 정도. 네. 그러면 하고 나서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가입을 해서 뭐가 문제죠? 뭐 그다음에 보험 사고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렇죠. 네네. 그래도 뭐 제가 일하다 보니까 네네. 손 좀 아프고 네네. 뭐 목 디스크 이제 네. 있는지 없는지 MRI도 찍고 네네. 뭐 이래저래 했더니 목 디스크는 맞고 네네 네, 손도 이제 수술 한번 했어요. 어, 손 어떤 증상이 있었죠? 방아쇠 수지. 아, 방아쇠 수지 중 네. 그렇죠. 네네. 네, 그걸 하고 또 제가 좀 또 다른 거 뭐 비뇨기과 질환이 비뇨기과? 있어서 비뇨기과? 네. 어, 어. 원래 좀
생식기 쪽이 안 좋나? 뭐.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데,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장가 뭐 안 가신다나?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죄송해요. 예, 예. 예, 예. 미호, 네, 미호 여성분들, 예. 네. 왜, 핸섬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아유, 더 볼멘입니다. 볼수록 매력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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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아유, 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 비뇨기과까지. 아, 그 방아쇠수지, 목 디스크 주사, MRI 찍고, 네. 비뇨기과까지 검사받았는데. 네, 비뇨기과는 조금 가서 주사도 네. 맞고. 네. 그래서 보험금청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네. 제가 이제 했죠. 네네. 네. 하셨는데. 네. 그럼 조사를 나오겠대요. 네네. 왜냐면은 네. 가입하고 나서 몇 개 안 됐으니까 근접사고니까 나올 수 있겠죠. 네네. 저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나와라. 네네. 나한테 뭐. 지정을 하겠느냐, 내가 보험을 하겠느냐. 네네. 니들이 조사해라.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나와서, 네. 뭐, 동의 위인자 떠주고. 그 아주 뭐, 위인자 뭐. 떠주고, 뭐, 신분증 보내고, 뭐. 네네. 네. 뭐 예, 그렇죠. 네.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네네.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연락 왔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아, 고객님, 뭐, 이거는요. 네. 이제 보험 청구된 돈을 다 드리겠는데. 보험 지급된 거. 네. 보험에 해지되셨어요. 해지됐다고요? 바로 해지됐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네. 아니 처음 전화하자마자 해지됐으면은 해지 동의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통보만? 네, 통보로. 그 이유가 뭔데요? 왜냐면 고지방한 것도 없는데 왜 해지를 시키죠? 고지 위반이라는데 나고. 고지반이 어떤 구체적인 기억이 나신 거 있으세요? 등통증. 예. 근데 그게 5년 이내 7 이상 통원 치료가 아닌데 왜 고지사항이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진짜 어이없네요, 진짜. 와. 좀 네네. 이상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예예. 이거 나 일반 감기 같은 증상인데 네. 혹시 이게 맞느냐고. 네네. 맞다라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도 원장님이 주치의 아니 어디서? 손해 사정. 아 손해 사정사가? 예. 네. 네. 감기 맞다. 감기도 그렇죠. 고지해야 된대요. 예. 아 7이 이상이면. 예. 하여튼 고지를 해야 된대요. 아니에요. 그 이상하네, 그거. 예. 소장님, 저는 좀 이상했죠. 네네. 아니, 이게 보험이 이렇게. 네네. 이게 허접할 리가 없을 텐데. 혹시, 죄송하지만, 네네. 그 등통증으로 보험금 받은 적 있으세요? 그 전에 거기 병원에서? 아니, 보험이 없어요. 진료 자체를 한 적이 없어. 그때 처음이었고. 네네. 11월 달에.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해지하고 딴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니, 제가 느껴도 네네.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너무 이거 억지로 이렇게 부릴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네. 분위기 이상해서 네. 하지 마라. 네네. 이거 아니다. 네네. 당신 내가 이거 해버리면 네네. 당신 내가 고소하겠다. 고소까지? 네. 네. 그러니까 더 열을 받았나봐요. 그러니까 나 너 고소하겠다. 살아 생명에도 내가 고소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럼 안보험도 해지시킬게요. 안보험이요? 네. 아니 이게 손사들이 뭐 주먹을 진짜 졌다 폈다 하는 그런 게 아닌데 뭐 안보험을 지네들이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저한테 말씀을. 네네. 네, 제가 유튜브 아재파탈 보시면 네네. 통화 내용 잠깐 통화 내용이요. 네네. 네. 아니면 아재파다 검사 안 하시고 하나 성명만 찍어도 네네. 여러 개가 좀 나오죠. 아 거기 많이 업로드 하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좀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겠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이 SNS가 발달했으니까 이게 보험회사도 갑질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네.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네. 네, 아 블로그 블로그도 올릴게요. 아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왜 그냥 뭐 불이익받고 솔직히 실손보험이나 안보험 해지 사유가 포함이 안 되는데 그리고 등통증이나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해지 사유는 절대 안 돼요.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왜냐면 지금 보험금도 이렇게 받았는데 앞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손보험. 실손보험 저한테 다시는 못 한다고 그러는데요. 가입은 가능한데 한 5년 정도 지나야 되죠. 아니, 좀 시간이 지나야 저한테는 돼요. 평생 못 한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 녹취욕도 있어요? 아 그게 네네. 다 원래 있는데 네네. 몰랐어요. 한 달이면 삭제됩니다. 내가 미리 이걸 해놓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사업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아예 보험금 못 받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보험왕이잖아요. 제가 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게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좀 답답해서 저도 사실 이제 옛날에 네네. 한 7년, 8년 전에 네네. AI 생명에서 근무를 좀 한 적이 AI 띠링띠링 네. 네네네. 워낙 또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면 사실 전화를 드린 거죠. 근데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이렇게 먼 곳에서 여기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자 요청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그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인터뷰에 협조한 건 아무래도 그 이 보험사와 그리고 또 손사 그분을 주의하고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은 거 아니에요? 그 잠깐만요. 목적이, 목적이 어떻게 하고자? 네네. 사실 그래요. 저는 그 손해 사정사님이 말투 들어보면 대단히 약올립니다. 저는. 아, 약올린다고요? 평상시 네. 저 이외에 제가 조금 정신 차리고 그분이랑 통화를 해서 그렇지. 네네. 다른 사람들을 막 헉 하고 겁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막 사인했을 겁니다. 네네. 전 사인 안 했거든요. 네네. 이분이 너무 능수능란해서 일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아 이분 선수구나. 네네. 그렇다면은 과거에도 매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겠네라는 그쵸. 약간 매우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에 그러면 앞으로 이분이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네. 몇백 명, 몇천 명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과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고 저는 그걸 네. 못 보겠는데. 아... 이제 남자네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은 뭐 사장님께서 오늘 인터뷰에 흥에 그 요청해 주신 게 뭐냐면 본인의 피해는 그렇다 쳐도 네, 그렇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선의를 막고자 피해자를 막고자 이게 요청해 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제가 이렇게 좀 네. 불러주셔서 아니,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저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뭐 주의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지금은 금융감독원이나 네네. 혹은 뭐 공정거래위원회 아니면 그 애치생명에 이런 쪽으로 클레임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에다가 네네. 네, 막 지금 이런 내용을 네네. 혼자 이제 주장해서 그렇죠. 주장인데 안에는 제 이제 그 의료 기록하고 네네. 예, 거기서 저를 해제했던 그 통보증 그렇죠. 그 녹취록 있고 녹취록 네네. 좀 약간의 있고 네네. 남은 거 막 마지막 통화한 거 그걸 올려놨을 뿐입니다.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해지사유는 맞아요. 근데 고지사유에 포함이 안 되면 해지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실손보험은 그렇다 쳐도 암보험까지 해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암보험은 등통증이나 인과관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도 아니고 고지사항 고지 위반이 했다 할지라도 유지가 할 수 있어요. 뭐 부담보나 네. 그렇다고 등에 뭐 암이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 근데 이거는 일단 사인은 제가 안 하니까 안 했어도 강제시킨다? 마음대로 강제를 해지시킨 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손해사용사가 그 애치생명의 직원이 아니에요. 서베이라고 외주 업체를 주거든요. 외주 업체. 근데 그분들의 업무가 주로 뭐 부지급, 해지 아니면은 뭐 면책 감액 이런 부분들을 해야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지? 근데 아 근데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고 솔직히 소외 사정사님이 보험 쪽에서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 똑바로 하셔야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일단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의 직업이 그렇다 쳐도. 고지 위반에 정당하게 해지가 되면 해지 사유는 맞아요. 그러면 사인을 물론 사장님도 해줬겠죠. 고지 위반에 명백히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근데 해당이 되지도 않는데 뭐 그게 약간 좀 서로 분쟁에서도 열받는다고 아 안보험까지 해지할 거예요. 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네네네. 저의 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 자기가 돈 한 푼 조금 더 벌자고 이거 남을 짓밟는 행동으로 사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똑바로 해서 조금 네네. 수익이 좀 적어도 그렇죠. 네. 네 우리 손해 사정사님 네. 네 똑바로 좀 하셔야겠어요. 꼬리가 네. 길면 밟힌다고. 그렇죠. 네네. 제가 밟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김태호 사장님 담당했던 우리 손사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고지 위반해서 지금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해지시켰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김태호 사장님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충분하게 아니면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금감원이나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여러 군데 예, 늘긴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로 이 내용을 퍼뜨린 다음에 전 세계요? 그럼 영어도 영어가 아니 좀 공부나 하려고요. 예. 영어. 아니 우리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럼 아니 물론 제가 말은 안 해도 네네. 요즘 어플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밑에 그 뭐라고 그러죠? 네. 자막으로 네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태호 사장님처럼
이제 보험사의 보험금이나 아니면 부지급, 아니 강제해지 여러 가지 피해를 이제 받은 사람이라면 저 보험왕한테 위에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가던가 아니면 오시던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런 앞으로 제 3의 또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계속 이제 직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네. 네네. 보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오늘 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금강원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장님 말씀 맞다면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정말 피해 보지 않도록. 아니 네. 저만 부활이 될 수 없죠. 부활 시키려면 다 시켜야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손해 사장사님 앞으로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네네. 앞으로 조금 고난의 길을 겪으실 겁니다. 네네. 네. 충분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번 일 꼭 지나시고 역경 겪으시고 네. 정신 좀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역경을 잘 넘기시려나는 모르겠는데 네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제3의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잘 슬기롭게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